뭔데? 왜 이렇게 뜸을 들여? 다혜야. 나 이제 뭔가 힘들 것 같아. 뭐가 힘든데? 알아듣게 얘기해봐. 우리 그만 만나자. 그러곤 갔어. 그렇게 갔어? 아니 그 이한이. 아 이한이. 아 왜네? 그 파티 때 봤던 사람 맞지? 어 진짜 어렵지 않아? 버티기 힘들었나 보지. 나 같아도 너희 같은 연애 힘들었을 거야. 아니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. 왜 이제 와서? 그리고 얼마나 삼류 드라마 같은 대사 친 줄 알아? 널 너무 좋아해서 하는 얘기야.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한 척 했지만 사실 너 만날 때마다 매주 힘들었었어. 야 갑자기 왜 그런 얘기해. 그리고 나 좋아하면 그냥 우리 만나면 되잖아. 너는 아니 우리 그럴 수도 있었겠지. 하지만 나 다음 주에 미국 간대. 어? 미국? 에? 웬 미국? 미국을 가서 헤어지자는 거야? 힘들어서 헤어지자는 거야? 몰라 전자겠지. 겁나 치졸해. 그냥 떠날 거면 떠나지. 왜 사람한테 두 수준을 보는 건지. 아니 그래도 혹시 진짜 좋아해서. 그래 구체적으로 안 밝힌 거면 어딜 간다는 것도 진짜 널 잊기 위해서 빅피처 그리는 걸 수도. 근데 한다이 너 이상하다. 평소 때랑 분위기 완전 다른데? 맞아. 너 원래 오는 사람 거르지만 가는 사람 안 먹는 주의잖아. 그러게. 다혜 너도 그 남자 특별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? 아 무슨 아니야. 난 내 지금 연애관에 엄청 만족하고 있어. 그건 그렇고 언닌 그 남자랑 어때? 말 돌리게. 나는 뭐 괜찮은 사람 같아. 근데 거리를 좀 둬야지. 언니 그냥 둘 다 만나. 나처럼. 아휴 난 안 돼. 난 그런 거 못하겠어. 하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연애는 아니지. 아니야 그거 다 편견이야. 애초에 한 번에 한 사람만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사회적 관습 때문이라니까. 아니, 당사장 간에 협의가 된 상태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? 마음이란 게 누가 정한다고 정해지는 것도 아니. 그럼 네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도 괜찮아? 응 당연하지. 우린 합의된 관계니까. 야 근데 진짜 궁금하다. 그렇게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헷갈리진 않아? 대부분 서로 다른 매력이 있어 만나는 거라 딱히 헷갈린 건 없는데 약속 정하는 게 까다로울 때가 있었지. 그래서 요즘엔 아예 요일을 정해두고 만나. 한창 많이 만날 땐 일별로 끊어 만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바쁘기도 하고 딱히 만만한 사람도 없어서 평일 한 명, 주말 한 명 정도? 자, 큰 하늘 팝콘 그리고 제로. 아 예뻐. 누구 남친이 이렇게 센스 있어? 이 영화 진짜 보고 싶었던 건데. 여기 나오는 배우 좋아하잖아. 서로 독점을 하지 않나 뿐이지. 사랑하는 건 다 똑같아. 함께하는 시간이 한정되니까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애틋한 것 같기도 하고. 남자를 많이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야. 사랑하지 않고 흥미 없으면 만날 이유도 없지. 재밌어? 재밌어? 다들 영화도 흥미 없는 영화는 안 보잖아? 영화 다른 거 볼까 그랬다. 왜? 별로였어? 너 이거 본 거잖아. 봤으면 봤다고 하면 되지. 뭘 또 꾸역꾸역 보고 있어. 웃겨. 원래 한 번 더 보려고 했던 거야. 그건 준하냐고 와이프께 협의됐을 때 얘기하는 건가? 그게 다 얘기 아니야? 역시 존경스러워. 야 한다해. 이 말대로라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건데 1분만 소명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 혹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다혜야 너 혹시 플리아모리라는 말 알아? 그게 뭔데? 우리 같은 아니 너가 추구하는 연애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더라고. 다자연애. 진짜? 신기하다. 그런 단어가 있었구나. 역시 핫한 개념이었어. 근데 왜 우리가 아니라 나야? 나 아니니까. 널 만나고 처음엔
나도 우리가 유사연애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. 밤만 아니 주말만이라도 널 만나면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. 근데 더 이상 아닌 것 같더라고 나는. 야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해. 그리고 유사연애라니? 내가 널 그렇게 느끼게 했니? 아니 너 항상 최고였어. 늘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날 만나는 순간에 나만 바라보는 거 의심한 적 없어. 물론 다른 남자 만날 때도 그 남자만 생각했겠지만. 그래서 당분간 솔로 되게 생겼어. 주말만? 아니 외롭지 않아? 사람 헤어지고 만나는 건데 뭐 그 사람이랑 평생 갈 것도 아니었고. 그래 자유연애 아니지? 다자연애주의자는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되지. 아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진 언니 마음 가는 대로 해. 마음대로 사랑해도 부족할 인생 아니겠어?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.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. 다의 말처럼 마음 가는 대로 마음껏 사랑해도 세상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 모든 것과 무관하고 싶다. 끝났네. 사랑하지 않겠다는 마음 또한 사랑의 다른 이름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. 지금 사랑하는 자,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무죄. 언니 이 팩 진짜 좋다. 야 무슨 팩이 운동을 하고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있냐. 그리고 심지어 촉촉해.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. 좋은 거 알려야지. 인증 갈까? 응. 뭐야 뭐야.